예,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에서 요 작은 나우를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자, 요거 너무 앙증맞고 예쁘죠? 자, 요거 아주 작은 이런 콩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장에 갔는데 요거를 1,000원씩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요거를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지금 제가 예전에 요 컵뚫기 이렇게 했잖아요. 컵뚫기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컵뚫기 이거 보이나? 컵뚫기를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안 쓰는 컵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파만 깔고요. 자, 마사토 씻은 마사토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자, 물배수 잘 되라고 마사토 깔고 자, 요게 있는 거는 50대 50으로, 배양토하고 마사토, 씻은 마사토하고, 이렇게 반반 섞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토에다가 여기다 요렇게, 조금씩 배양토하고, 씻은 마사토 50대 50한 거, 요거 이렇게 했고요. 자, 요기 있는 거는, 요거 지금 두 개를, 2,000원에, 요거 하나에 1,000원씩 해서 2,000원에 요걸 데려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자, 손톱끝이 빨개지면서 요 작은 아이도 이렇게 많이 묵어서 이렇게 색깔을 입혔어요. 색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양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기 또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빼주시고요. 지금 요기 있는 지금 흙이 너무나 많이 말랐고 지금 자, 물 달라고 말랑거리기도 하는데요. 자, 요렇게 한번 하나 빼놨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요기 끝부분,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자, 끝에, 예, 요거, 예, 오래된 뿌리만 이렇게 한 번씩 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치우고요. 자, 여기 있는 구멍 뚫은 제 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물, 작은 나물. 자, 요런 걸 어디 가서 1,000원에 사오겠어요. 1,000원. 너무너무, 아주, 나물을 사면서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컵은 앞뒤가 없고 똑같은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흙이 고루고루 가게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 또 이쪽도 이렇게 끝에 약간씩 뿌리 안 다치게 살짝살짝 해서 구슬 이렇게 한 번씩 채워주고요. 저요 라울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흙해서 이렇게 탈탈 흙 고루고루 가게 이렇게 예, 털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자, 여기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자, 양쪽으로 이렇게 고루고루, 자, 요거 컵이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쪽으로 심어도 괜찮아요. 앞뒤가 없이 똑같은 컵이라 이렇게 앞뒤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고요. 자, 요 라울은 목재를 만들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국민 다육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요 라울을 저희 집에서 지금 언니 라울, 동생 라울 이렇게 있는데요. 또요 작은 라울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 데려가요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1,000원씩 주고서 두 개를 사왔는데요. 요거 아주 다글다글. 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요거 얼굴이 아주 다글다글 이렇게 나와요.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꽉 찼어요. 요 끝이 이렇게 빨긋빨긋하면서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마사토는 50대 50으로 했고요.
자, 햇빛 많이 보여주면 더 예쁜 아이, 미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키우기도 좋고 아주 가정에서 없는, 가정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식물이에요.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저희 집에서 라울을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색이 아주 예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아주 기특한 아이 같아요. 요 라울 분갈이 할 때는 잎이 약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갈이 하실 때는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은 요거 오늘 분갈이했으니까 물은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작은 나물 저희 집에서 아주 득템을 했습니다. 요런 나물을 어디 가서 천원 주고 구해오겠어요.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사왔는데요. 요게 지금 저희 집에 요거 데려온 지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요. 됐는데 저희 집에서 적응하라고 이렇게 베란다 한쪽에다가 놨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집에서 뭐 할까, 뭐 보여드릴까 하다가 요 나물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을 또 오늘은 라울을 영상에 담아보자. 아가 라울을, 요게 아가가 지금은 어린이쯤 되는 라울이에요. 저희 집에 작은 라울이 하나 있고 또 아가씨 라울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작은 아가 라울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요. 자, 너무너무 앙증맞은 요 라울 두개 어떠세요?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와,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아주 다글다글 예뻐요. 여기도 더 많이 나오고, 요거보단 요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도 이렇게 크고요. 아, 라울은 이렇게 목대에 크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라면서 잎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목대를 만드는데요. 누구나 다 쉽게 키울 수 있는 국민 다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키우기도 쉽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키우고 또 가격도 저렴한 다육이라 요거는 뭐 집집마다 몇 개씩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주 잘 크고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꾸뻑.